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침에 물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물이 저 위에까지 찼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낮아졌어요. 제가 아마 요 개천에서 꽃을 지금 키우고 있으면 물이 올라올까봐 막 염려를 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잠깐 점심 먹고 아침에 아이들 눈 맞춤을 못했어요. 오늘 곳곳마다 차가 막혀가지고, 왜냐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는 길이 막 막히다 보니까 지각을 해서, 아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9시, 5분 전 9시에 들어왔거든요. 지각은 안 했는데 아이들과 눈 맞춤을 못해서 지금 눈 맞춤 하러 가고 있습니다. 막 뛰어왔어요. 꽃들 빨리 보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저희 꽃밭이랍니다. 고추나무도 고추가 쥐렁쥐렁 달려있고, 아유, 이 아이들 아침에 눈 맞춤을 안 하면 너무 이 아이들이 그리워가지고, 요거 망대, 풀, 잡초예요, 잡초. 근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 제가 여기 한 폭이, 여기는 뽑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아이들. 여기 이제 메리골드. 어머, 이렇게 지금 노란색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 이제 꽃볼이 잡혔네요. 이제 이렇게 피려고. 어제 이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꽃나무들 심었어요. 근데 그동안 비도 안 오고 너무 가물어서 밭에 심었다가 아이들이 죽을까봐 그냥 물에 담궈놨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산 아이들은 살았고 간 아이들은 갔고, 그래도 나무를 심었어요. 아우 예쁘다. 버들 마천초랑 이렇게 백일홍이랑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근데 요 아이들을 아침에 눈 맞춤을 안 했으니 얼마나 오전 시간이 길었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요 아이들 이렇게 눈 맞춤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랍니다. 아유, 버들 마천초 너무 예쁘죠. 지금 비가 오니까 종이꽃은 잎을 앙 다물고 있네요. 아우, 제가 풀을 다 뽑았는데 또 저렇게 중간중간 쬐끄만 게 남았던 애들이, 쟤네들이 막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금호초도, 루드베키아. 조그만 애들 이렇게 귀엽잖아요. 나지막하게 있어서 키도 안 크고, 이 아이들은 절대 퇴출 당하지 않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요거는 토토 골드라는 아이예요. 군관아가 이렇게 나무마다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맺혀지고 있고, 이게 얘도 키가 꽤 있네요. 이렇게 키가 꽤 있어 이렇게. 그리고 요거 뭐예요? 요게 층꽃인 줄 알았는데 층꽃이 아닌 것 같아요. 꽃도 안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잎만 무성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숫잔대 아이인데, 요거는 보라색으로 피려나 봐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라색. 어이구, 여기 이렇게 숫잔대 맺히고 있습니다. 이제 바늘꽃도 하나씩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아버지, 막 푹푹 빠지네. 푹푹 빠져. 요 빈카 요 나무도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가 잠시 안 오고 있어서 이 아이들과 눈 맞춤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우산 쓰고 이 아이들 눈 맞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답니다. 아우, 채송아. 채송아 꽃 핀 거 보세요. 여기저기. 우와. 아우, 예뻐. 제가 이제 그 댓글 이제 인사는 못 드렸는데요. 댓글 다신 분이 요 주엘, 채송화는, 가을에 요거를, 삽목을 해가지고 또 겨울 동안, 실내에서 키우다가 봄에 나온대요. 요 아이도 지금 요 씨를 기다리는 저 산들 야생화 사장님도 요거 씨 받아서 달라고 하던데. 근데 제가 보니까 씨가 일반 채송화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좀 보면 씨가 맺겠죠, 꽃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비가 왔어도 아이들이 나름 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게라토 예쁘죠? 어머나, 흙 솔채가 얘가 줄기는 갸나프고 꽃송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비에 젖으니까 이렇게 쓰러지네요. 비를 털어주니까 또 이제 이렇게 비를 털어주니까 더 섰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저 쓰러졌어요. 이렇게 쓰러졌어요. 잠깐만요, 묶어줄게요. 묶어줬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예쁘죠? 아, 얘는 꽃이 폈다가 지졌어요. 이렇게 지고 이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대풍둥. 뭐야, 대풍둥. 예쁘다. 오, 얘는 벌써 꽃이 이렇게 졌네. 비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비가 어쩜 이렇게 완전히. 이 북부 쪽은, 저희 있는 이 북부 쪽은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진짜 비도 어쩜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장난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하늘에서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막 쏟아졌거든요. 아유, 예뻐. 화이트 캔디 여전히 예뻐요. 장미 이렇게 핀 거 보세요. 어머나, 많이 폈다. 아우, 예뻐. 장미 색깔, 꽃이 핑크색 장미 너무 예쁘다. 어우, 예뻐. 진짜 예쁘네요. 여기 죽살풀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얘도 이제 밀가물 얘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도 잘라줘야 되겠고. 청강초롱 어떡하면 좋아. 난리 났어요. 오, 완전히 비 맞은 청강초롱. 예쁘죠? 여전히 예쁘죠? 아이고, 예뻐. 너도 예뻐. 와인컵 지선이도 비 맞아가지고. 아유, 지금 줄기마다 다 꽃이, 이렇게 줄기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제 클레마티스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요. 이거 막바지. 이제 또 올라오네? 여기 또, 꽃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막바지인 줄 알았더니. 요게 지금 은낭극화예요. 요거 은낭극화인데, 여기 잘라졌, 계속 얘는 잘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잘리지 않은 이제 밑에 있던 아이인가 봐요.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씩 터져주는데, 그래도 한번 더 잘라줘야 되겠어요. 제가 안 그러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는 제가, 저쪽 밭에서 뽑아온 버들 마판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숫잔데. 아유, 숫잔데 많이 폈죠? 아유, 예뻐. 얘는 빨간색인데, 아까 거기 있는 아이는, 그건 보라색인데, 보라색, 기대됩니다. 보라색 한번 예쁘게 또 보여주겠죠? 아이고, 후루스 얘도 머리가 크잖아요. 오, 얘도 쓰러진다. 이렇게 키가 크니까, 큰데다가 머리가 지금 이만해요. 제 손 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만해요, 정말. 그래서 얘가 비가 맞으니까, 막 이렇게 쓰러져요. 이따 저녁에 와서 이 아이는 또 묶어줘야 되겠어요. 지금은 잠깐 눈맞춤하러 잠깐 나온 거라서 시간이 없어요. 또 빨리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 눈맞춤 하기가 바빠요. 미스링 가드. 아구, 웬일이야. 아유, 예뻐라. 요거 보세요. 딸기맘이 요거 찜했는데. 보세요. 범부채. 범부채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많이 폈네요, 진짜. 많이 폈다. 오, 꽃방 많이 된 리아트리스. 우와, 하나는 이제 다 졌네요. 리아트리스 꽃방망이 돼갖고. 어머, 얘 진짜 매력 있어요. 하늘바라기. 저 이거 다른 색깔대로 다 사야 되겠어요, 이거. 아, 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바라기 진짜 매력 있습니다. 저는 얘 작년에 키울 때는 얘 꽃이 진 다음에 왔기 때문에 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꽃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진짜 예쁘죠? 난리 났어요. 다알리아 막 쓰러지고. 아이고, 이따 저녁에 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저 뒤에 글라디올라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여기 담장에 기대어 있는 요거 백합, 요거 토동 사장님이 저 주셨어요. 제가 백합을 이제 여기 내년에 백합 꽃밭을 만든다 그랬더니 요거 이제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요거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심을 거예요. 이제 꽃 다 지고 난 다음에 가을에 심어줄 거예요. 가을에 여기다가 심어주면 이제 내년에
여기 이제 백합이 하나하나 피면 또 백합꽃으로, 꽃밭으로 또 예쁘게 보일 수 있겠죠. 아, 예쁘다. 이쪽에는 풀이 너무 많아서 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험해요. 풀이 많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꽃들이 또 보고 싶어서, 또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요거 보세요, 새덤. 은하 언니, 새덤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막 떠내려 가고 밑으로, 그럼 이제 요 밑에도, 여기 아래도 이제 무슨 새덤 밭이 될 듯요. 여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구독자님이 요거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심었고, 요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보내주셔서 이것도 여기다 심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비가 와도 해바라기 이렇게 피는 거 보세요. 우와, 얘 작년보다 키도 크고, 어머 웬일이야, 꽃이 엄청 큰데요. 우와, 해바라기 이렇게 피었습니다. 비가 와도 해바라기는 해가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이거 꽃댕강 나무라 그랬나? 이거 뭐라 그랬지? 너무 예뻐. 이것도 내년이 기대가 되고. 어머나 여기 여우 눈동자, 여우 눈동자가 아주 아주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 하나만 남았나 봐요. 나무가 하나인가 봐요. 이렇게 여우 눈동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이제 여기 미니 백일홍, 어머 요 노란색 한번 보실래요? 요 노란 미니 백일홍, 얘는 형광빛이 나요. 그냥 노랑이, 그냥 노랑이 아니고 형광빛이 나거든요. 너무 예뻐요. 어머 얘 색깔이 진짜 그냥 일반 노랑하고 달라요. 얘는 형광빛이 나는 미니 백일홍이랍니다. 어머 얘네들은 그 사이에 제가 여기를 못 와봤다고. 어머 요거 분홍색으로 폈던 뭐야 다알리야, 언제 너 폈다가 너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러기야 진짜. 어머 웬일이야, 애들이 다 졌어요. 제가 이거 꽃을 못 봤거든요. 얘만 얘 호수로 피는 거 봤고, 분홍색 꽃 피기 시작할 때 살짝 봤는데 어머나 다 졌어요. 란타나 난리 났습니다. 란타나, 아니 또 란타나래. 발렌타인 자스민, 아유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난번에 삽목해주고 물을, 비가 안 와가지고 얘네들이 말랐어요. 다시 이제 삽목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삽목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여기 백일홍이랑 난리 났죠? 여기를 안 보고 가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풀 속을 헤치면서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아우 예쁘죠? 지금은 여기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불새나무, 불새꽃, 어디 불새꽃 어디니? 불새꽃 여기 보라색 보이시나요? 불새꽃 여기 불새 백일홍 란타나 발렌타인 자스민, 아유 행복한 공간. 아 이렇게 요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뒤에 메리골드도 이제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냥 멀리서 눈맞춤하고 이제 또 들어가 봐야 한답니다. 아유 예뻐. 우리 꽃밭 진짜 예쁘죠? 비가 와도 여전히 예쁘게 자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지난번에 돌멩이로 이렇게 지지를 해줬더니 그래도 오늘은 쓰러지지 않았는데, 오 얘는 쓰러진다. 얘는 쓰러지네. 워낙 애들이 나무가 크니까 지지대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쁘다. 가기 싫다.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겠죠? 요 예쁜 아이들과 이제 눈맞춤 했으니까 오후 시간은 이제 행복하겠죠?